저희 발표는 일단 한국어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김창우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넷녹스 회사에서 근무 중인 넷하우츠 개발 팀장님이십니다. 저희는 ESS 스토리지라는 산업 도메인 관점에서 보안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넷녹스에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ESS라는 이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저희 캐티의 입장에서 여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오픈 인프라로 오셔가지고 아마 ESS라는 단어가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ESS는 간단하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해서 요즘에 전기차라든지 뭐 배터리를 저장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는 뭐 저기 한전이라든지 그런 데 납품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보안 장치들이 우측 그림처럼 좀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미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화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 저희 그 산업부에서는 네 가지의 주요 위험 요소들을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이제 ESS 구축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ESS를 구축하면서 충격이 가해진다거나 아니면 뚫린다거나 배터리가 뚫린다거나 크래치가 난다거나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요즘에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돼서 초기에 불량이 나지 않는 이상 문제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상황에서의 이제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최대 10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100%를 사용하다 보면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90%, 80%까지 낮춰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운영 상황에서도 어떤 그냥 규제나 그런 정책으로만으로도 좀 해결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밑에 두 가지 이제 배터리의 부분하고 시스템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R&D성 요소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과충전, 이제 충전을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방전을 너무 낮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내부에 단락이 난다거나 같은 배터리적 결함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화학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배터리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S, EMS, PCS라는 시스템들이 다 하나 ESS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자의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산업 표준에 맞춰서 다루기 위해서 지능화된 ESS, 그래서 인텔리전트 ESS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부터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내년까지 지금 5년짜리 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안전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모아서 안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유효한지 같은 것들을 검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에다가 실증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운영 사이트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꽤 많은 기업들이 함께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캐티 같은 경우에는 주관으로서 이제 전체 매니지뿐만 아니라 에미러스 플랫폼이라든지 오늘 발표드린 그런 부분을 좀 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패키징 업체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리소스 자원에 대한 오버플로우가 나는지 리소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컨트롤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특성화된 어떤 건강도, 배터리 건강도, 수면 예측 같은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계열 예측하는 부분을 데이터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도메인에서 추가되어 있는 어떤 지표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발표하는 넷녹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하였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한 7가지 정도의 개발 요소들을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오픈 서비스 개방형 과제다 보니까 오픈 서비스를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 잘 모았으면, 그런 것들로 이제 피처 값들,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있다든지, 패턴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ML, AI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특성화된 하나의 모델이 개발되면, 다른 사이트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이 학습 같은 트랜스퍼 러닝 같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컨테이너 형태로 좀 개발을 다시 모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학습하는 플랫폼을 MLOps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검증, 인프라의 검증을 하면서 실용적으로는 오픈 서비스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다루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에서 이제 노멀 데이터는 사실상 되게 많은 기업에서도 산업 과제를 같이 하다 보면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비정상 데이터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과제를 참여하기 전부터 이제 화재 사고에 대한 케이스들을 조사하고, 이제 전문가에 대한 의견, 그리고 현장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조사해서 에너지 라이프 사이클, 저희 전주기 데이터셋을 좀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데이터 이제 수집하는 부분에 대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뿌려져 있는 ESS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을 하고 있고요.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있고, 주기적이나 비주기적으로 파일 형태의 데이터들은 이제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스토리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공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운영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좀 상용 클라우드를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로컬로도 나눠서 이제 약간 레플리카 셋을 좀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3년 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비용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KT 저희 쪽에 있는 서버 사이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넘겨서 좀 비용도 줄이고 보안성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치는 아니고 대략 비교했을 때는 뭐 수십 년치의 데이터를 좀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이게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쌓아가고 있고, 비정상 데이터를 더 확보하려고 계속 실험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저희 사이트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제공하기는 어렵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아까 보였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각 기관들이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각자의 자랑 요소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베이지 인디케이터인 이제 기본 지표들을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쪽 도메인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들 건전성 지표라든지 그런 다양한 지표들을 좀 추리고, 그리고 저희 또 특성화된 어떤 니포인트 같은 것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으로 시계열 예측을 좀 더 고도화해서 저희가 이제 리니어하게 올라가고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태양광 ESS, PV ESS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전기차 쪽에서는 되게 급속하게 방전이 된다거나 그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MS 쪽에서도 시스템의 리소스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세금적으로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MLOps 플랫폼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블럭 형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쩜 저희가 요구하는 특정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개발하기 위해서 MLOps라는 플랫폼을 사용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을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목표는 이제 맞춤형 SOS라고 해서 통합 안전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아키텍처인 것처럼 테스트베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스트베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저희한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데, 서울대에 서버에 있을 수도 있고, 충남대 서버에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각각적으로 데이터만 받아와서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SOS라는 지표로 만들어서 통합된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지표는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뉴얼 중인 데모의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특정화 지표를 한 2개에서 4개 정도, 4개 정도를 이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크레이트를 하면 이제 테일러든 SOS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어떤 거는 정상적이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가라앉는 게 되는데, 그런 가라앉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지표가 가라앉게 되는지, 그리고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제 추적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까 저는 좀 심플하게 보여주려고 목표를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외부에서 기상청이라든지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이제 BMS, ESS의 시스템에 정말로 충방전을 감당하고 있는 BMS의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이슈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통신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풀어보고자 넷녹스랑 같이 좀 진행을 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 메시지를 보낼 때, BMS도 보낼 때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보안 정책이 좀 필요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방전, 과충전, 그리고 뭐 고온으로, 그리고 열폭주라고 해가지고 배터리가 터지기 직전이라든지 터진 다음에 같은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고, 이어서 넷녹스에서 어떻게 이 인프라에서 메시지를 트랜스미션 시큐리티를 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이어서 렌하우츠 팀장님께 답을 남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역시 한글로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보안 관련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인프라는 쿠버네티스로 관리되는 에메러스 인프라가 프라이빗 인프라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물리적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노스 사우스 트래픽,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현재 보안 기술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과제는 모든 트래픽 방향, 노스 사우스 트래픽,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둘 다 한국 시장에 맞는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현재 보안은 주로 물리적 보안 조치와 단일 접근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는 현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옆에 2B를 보시면 더욱 정교한 계층적 방식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상호작용을 처리하고 심레스하게 기존 K보안 솔루션과 K보안 솔루션을 통합하고 있는 VPC의 시큐리티 존을 만들었고요. 또한 쿠버네티스 내의 네트워크 정책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부 통신도 엄격한 보안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K보안식을 새로운 에메로스 설정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고요. 성능이나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잠재적인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 취약점과 관련된 위험도 완화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방금 말씀드렸던 ESS 인프라에 적용된 저희 제로 트러스트 보안 토폴로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부터 트래픽이 오면 K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K시큐리티 존으로 흐릅니다. 이 영역은 기존의 한국 고유 보안 정책을 심리스하게 클라우드 방식으로 적용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K-Security 존은 내부의 네트워크로 트래픽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강화된 경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적절히 인증된 트래픽만이 통과할 수 있고,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제로 트러스 원칙에 부합하게 됩니다. K-Security 존을 통과하면 외부 로드 밸런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함께 들어오는 요청을 적절한 MLOps 플랫폼으로 이제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로 관리하는 핵심 머신러닝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토폴로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그 에메로스 클러스터 내의 네트워크 정책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저 에이전트는 클러스터 환경 내에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그 세밀한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 내에서도 모든 상호 작용이 사전에 정의된 정책에 따라 모니터링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 제어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KCPT 존과 네트워크 정책 에이전트 간의 보안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의 다른 부분이나 보안 격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일치가 하나도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토폴로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왼쪽에서부터 보면 노드들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노드들인데 각 노드에는 록시 테이블이라는 네트워크 폴리시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저희는 커스터마이징된 네트워크 정책 에이전트로 컨테이너 수준에서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 에이전트는 기존 CNI에는 딱히 영향을 주지 않고 노드 내에 모든 트래픽이 사전에 정의된 보안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 트래픽이 미러링을 통해서 모든 트래픽이 지금 적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K-시큐리티 존으로 미러링할 수 있고요. 해당 K-시큐리티 존에는 그 IDS 같은 침입 방지 시스템, WAF 같은 방화벽, ADC 같은 컨트롤러가 이미 그 소프트웨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보안 준수를 따르고 있고 저희는 한국의 보안 법규를 준수하고 보안 적합성 인증을 받은 파이오링크의 국산 보안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미러링이 된 트래픽들을 분석하고 내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감지하고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단된 룰들을 API 서버를 통해서 시큐리티 오퍼레이터와 상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실시간 위협 분석과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포가 완료가 되면 쿠버네티스 정책으로 룰들이 쿠버네티스 서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네트워크 정책이 동기화가 되어서 모든 노드에서 네트워크 정책 에이전트가 적용하는 정책이 전체 보안 전략과 일관되고 인프라에서 통합된 보안 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잠재적인 보안 요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폴리시 에이전트를 위해서 EBPF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EBPF 기술은 록시 AMD에 있는 EBPF를 사용했고요. 저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록시 AMD의 GitHub입니다. 조금 더 여기 왜 EBPF를 사용했는지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성능과 낮은 오버헤드입니다. EBPF는 리눅스 커널 내에서 직접 패킷을 처리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시스템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또 최소화가 됩니다. 이는 성능 유지가 보안만큼 중요한 고처리량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세밀한 제어입니다. EBPF는 네트워크 스택의 다양한 레벨에서 보안 정책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 두 번째 장점을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보안 기능의 확장성입니다. EBPF는 리눅스 커널의 발전에 함으로써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위협과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적응력 덕분에 우리의 보안 조치가 새로운 보안 이슈에 대해 경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BPF와 기존의 IP 테이블 비교했을 때의 값인데요. IP 테이블에서는 레이턴시가 10에서 20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올 때 EBPF 같은 경우는 2에서 5 마이크로세컨드, CPU 사용도 IP 테이블은 20에서 30일 때 EBPF는 15에서 10 정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메모리 또한 굉장히 반응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룰 스케일러빌리티는 IP 테이블 같은 경우 1000개의 룰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경우 급격하게 시스템 저하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 EBPF 같은 경우 1000개 이상일 때부터도 원활하게 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록시LB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록시LB는 EBPF 기반의 차세대 클라우드 네이티브 로드 밸런서로 보안, 관찰성, 그리고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우리의 제로 트러스트의 ESS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의 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고급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제로 트러스트 ESS에서는 이 중 일부 기능을 사용해서 그 네트워크 폴리시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시엘리는 네트워크 정책 에이전트의 필수 구성 요소로 우리의 시스템이 진화하면서도 빠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녹시엘리가 CNCF 그 샌드박스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는 소리가 들었는데 자세히 보면 아직 보팅 단계이고 조금 더 행정적인 단계를 더 지나면 이제 선정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 기술의 잠재력과 커뮤니티에서의 신뢰를 더욱더 확고히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시엘리가 어떤 곳에서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기술이 그림이고요. 로드 밸런서, 인그레스 컨트롤러, 서비스 프록시 등에서 녹시엘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찍겠네. 다시 찍으십시오. 그래서 네트워크 폴리시 에이전트에 녹시엘비를 사용했을 때 왜 시큐리티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가보면 녹시엘비에서는 이미 스테이트풀 파이어월을 제공하고 있고 IPsec 기능, 그리고 SSL 터미네이션, MTLS 같은 다양한 보안 관련 기능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ESS 시스템에 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어링크 부분인데요. 한국 보안 규격에 맞는 VPC 시큐리티 존 구성을 위해서 파이어링크의 웹 방화벽, 로드 밸런서 등을 활용했습니다. 파이어링크는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면서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가용성, 성능, 보안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다음은 국내 공공사업에서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VPC 시큐리티 존 구성 예입니다. 본 구성 예를 바탕으로 저희가 ESS 플랫폼에도 이런 걸 레퍼런스 해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MLOps 플랫폼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보안 규격에 맞게끔 구성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플로우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트래픽은 노스사우스 트래픽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외부 환경에서 트래픽이 인프라에 들어오고 이 시점에서는 데이터는 HTTPS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 암호화돼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들어오는 트래픽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내부 보안 메커니즘으로 라우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래픽은 K-Security Zone, K-보안 존으로 통과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데이터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든가 기타 방화벽을 포함한 다양한 보안 계층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악성 트래픽을 미리 필터링하고 차단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민감한 네트워크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데이터가 안전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합법적이고 안전한 트래픽만 MLOps 클러스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과정이고요. 그 로드 밸런서로 가까이 되어서 적절한 MLOps 클러스터로 전달되게 되고요. MLOps 클러스터 내에는 트래픽이 다양하게 존재되는데 여기 있는 네트워크 폴리시 에이전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모든 내부 트래픽이 사전에 정의된 보안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데이터가 머신러닝 모델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동안에도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거쳐서 액세스 제어 정책 동기화가 있는데 보안 정책이 보시면 K-Security Zone, 로드 밸런서, 에이전트 이 세 개의 모두가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인프라 전반에 걸쳐 일관된 보안 태세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보여줍니다. 트래픽이 프라이빗 인프라에서 MLS 클러스터에 이동할 때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그널링과 관련된 보안이 중요한 트래픽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트래픽 흐름은 앞서 보여준 것과 동일합니다. 이 트래픽 흐름은 우리의 프라이빗 인프라에서 시작된 내부 데이터가 어떻게 안전하게 전송되고 처리되며 MLOps 클러스터 내에서 처리되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보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민감한 내부 데이터가 모든 단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래픽은 약간 다른 내용인데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줍니다.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 TCP나 UDP 트래픽 성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KT ESS 같은 경우 카프카를 통한
로우 데이터 스트림을 주로 처리합니다. 이때 TCP와 UDP 기반의 대용량 로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러한 유형의 트래픽은 일반적으로 볼륨이 크고 성능을 유지하고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K-Security 조는 생략을 하고 IPS에서 성능 저하의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 최소 레벨의 보안만 네트워크 폴리시 에이전트를 통해 보시면 네트워크 폴리시 에이전트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MLS 클러스터로 전달하게 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해봤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폴리시 에이전트의 성능을 그냥 가볍게 측정한 내용인데요. 하드웨어 스펙은 저 40코어짜리의 132기가 메모리의 스펙에 서버에다가 VM을 띄워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한 툴은 K6고 그 플래너 CNI와 플래너 CLI의 록시 테이블을 적용했을 때 예, 비교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얼로우를 했을 때의 경우고 하나의 레이어가 보시면 플래너에서 록시 테이블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지만 성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어가 더 추가되었지만 비슷한 성능을 볼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칼리코의 네트워크 폴리시와 록시 테이블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했지만 이번에 드랍을 위주로 테스트를 했고요. 록시 테이블 같은 경우는 CNI 기능이 없어서 CNI 기능은 저희는 플래너로 다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리코와 비교를 했을 때 CPU하고 메모리가 조금씩은 이제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유는 eBPF가 네트워크 스택을 지나지 않고 미리 드랍을 시켰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 성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대 효과를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기대 효과는 데이터 보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전송 중이건 저장 중이건 모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인증되고 암호화되며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감한 ESS의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영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 효율성입니다. 자동화된 신원 인증과 엄격한 접근 제어는 배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수동 관리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MLOps의 워크플로우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채택함으로써 ESS 인프라는 성장과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저희가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적응력은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인프라가 확장됨에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 방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이고요. 첫 번째, 저희가 온디맨드 보안 강화를 자동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ESS 인프라 내에 중요한 보안 구역을 대상으로 선택적 트래픽만을 비러빙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여 민감한 영역의 자원을 좀 더 집중시켜서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위협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AI 기반 제로 트러스트의 전환 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전반의 트래픽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할 것입니다. AI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이상 징후와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보안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AI 트래픽 분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네트워크 정책 규칙을 권장하는 사항을 또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AI 기반으로 우리의 보안 정책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네트워크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도 보안 정책이 계속 효과적으로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